수년간 장애인을 인권 유린한 사실이 드러난 안동 장애인 거주시설 선산재활원이 낸 시설 폐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.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고 오늘 오전 안동시에 이 결과를 통보했습니다. 안동시는 선산재활원이 폐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시설 폐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주장애인 전원 조치 등 시설 폐쇄 절차를 일시 중단합니다. 다만 안동시는 거주장애인이 전원을 요구하면 상담 등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